안녕하세요. 인근의 다이빙 장비 리뷰 오늘도 시작하고요. 오늘은 저희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 소식이 또 있어요. 구독자 이벤트 후원이 또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포비 선생님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인사 좀 이따 하시고. 자, 지프 일산점에서 이렇게 티셔츠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나눠주시라고 티셔츠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요것도 저희가 1000명이 되면,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그때 같이 한 번에 다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너무 고마우신 게 지프 일산점이에요. 지프 일산점. 자, 지프 일산점에서 이 사장님께서 앞으로 그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저희 채널에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라고 티셔츠를 계속 후원을 해주신대요. 내 건요? 저 사 입었어요, 이거 제가. 아니, 고마워서. 아니, 사입... 나도 사 입어야 되면 네. 일산점으로 가야 돼요? 아니죠, 전화해요. 아, 전화. 아. 택배로? 그럼요. 아니, 사이즈는 있고? 사이즈 그럼요, 다 있죠. 그리고 신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상. 자, 그래서 일산점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 자. 그럼 GND씨는 되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자, 지프 일산점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꼭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춤이라도 쳐야 되나? 아유, 춤은 나중에 하는 건데. 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인근입니다. 오늘 마레스 컴퓨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비교 같이 해주실 포비 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비 강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마레스에서 나온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 그렇죠. 예, 제일 비싼 거죠. 비싸죠. 딱 봐도 네. 비싸지. 예, 두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요거를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얘가 초기 모델이죠. 예. 초기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나온 신형 모델. 예. 맞죠. 자, 그래서, 아이콘 HD하고 제니우스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요쪽은 제가 쓰고 있는 거고, 이쪽은 지금 포비 강사님이 쓰고 있는 거. 예. 맞죠. 네. 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요 모델 지금 두 개가 외관상으로 디자인이 조금 바뀐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또 큰 특징, 얘에서 얘로 가면서 좀 바뀐 큰 특징이 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솔직히. 전 이걸 안 써서 몰라요. 아, 그럼 얘의 큰 특징은 뭐예요? 크잖아요. 아, 크고. 네. 그리고 기능이. 초기 메뉴 화면은 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 이거 포비 강사님이 아이콘 HD를 안 써봐서 그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얘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요. 아, 이건 있지, 이거는. 네, 얘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요즘 블루투스 한 대 나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로그 기록을 전송이 가능해요. 아, 맞죠? 그쵸. 자, 그리고 얘 큰 특징이 그거 말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메뉴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큰 기능적으로 뭐가 확 바뀌었다라는 건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예. 지도라고 이 있어요? 지금? 아, 지도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지도 기능은 그 지도가 아니고 수중 지도를 미리 저장을 해놓고 수중에서 그 이제 다이빙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때 지도를 확인하는 그 지도에 이미지 집어넣고 네, 그 지도니까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시네. 저는 아이콘 HD만 지금 계속 썼으니까. 저는 이게 트랜스미터도 이제 이번에 처음 써봤어요. 원래 저는 아날로그를 믿음이 안 한다. 이 디지털은 네. 믿음이 좀 신뢰가 안 간다고요. 네. 좀 무서워서 안 썼는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새로 써봤거든요. 네. 오늘 우리 저 포비 강사님이 항상 그 전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좀 당황하는 모습. 아니, 당황은 뭐. 아니, 당황한 거야. 제가 더 많이 써봤으니까 오늘 좀 제가 그러니까. 좀 까볼게요. 네. 네. 봐야지. 이제. 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일단 딱 보면은 충전식이죠. 예. 제니우스 충전식이고 아이콘 HD도 충전식이고 그래서 일단 다이빙을 제가 해보니까 얘가 한 다이빙 한 4회에서 5회 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하더라고요. 뭐가? 다이빙 할 때 다이빙 로그로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4회 정도 가능하다고요. 4회 5회 정도. 배터리가? 네. 아, 배터리. 네. 배터리가? 배터리가 네 배터리가 한 개가. 아닌데 훨씬 많이 가는데. 아, 그래요? 네. 저 이거 교환한 건데 배터리 세 걸로. 아니, 이거 제가 네. 지금 저번에 네. 가서 여태야 4회, 6회 했는데도 지금 뭐 배터리가 뭐 충분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배터리 성능도 더 좋아졌나 보네요. 훨씬 제니우스로 가면서. 4회, 저 1박 2일 썼거든요. 네네. 근데 충분했어요. 제가 아이콘 HD를 사용할 때는 한 5회 정도 다이빙을 하면 이게 꺼져요 이게? 아니요, 꺼지진 않아요. 20%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하루에 보통 4탱크 정도 그렇죠. 네, 많이 하면 4탱크 정도 하죠. 하루 4탱크를 한다고요? 네. 많이 하면. 아, 그쵸, 많이 하려고 네, 하는데 많이 거의 하면. 안 하죠, 네탱크를. 보통 3회 다이빙 정도. 그쵸, 많이 하면 3회 네. 이제 라이스 다이빙을 하나 하면은 뭐, 그쵸, 4회 정도. 네, 그 정도 하는데,
고정도 하고 나면 무조건 충전을 해야 돼, 얘는. 근데 얘는 그 다음날 간단하게 아침 다이빙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 오후 다이빙도 했다는 오후 다이빙도? 네. 배터리가 충분하게 남아 있었으니까. 아, 네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체, 혼합 기체에도 또 해주거든요. 그리고 트라이믹스? 네, 트라이믹스로 해서. 그리고 얘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지금 커서 그렇긴 한데 택다이버들이 쓰는 용도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거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트라이믹스가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펀다이버들은 보통 잘 사용을 안 한다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이유가 커요, 일단 너무 커. 그렇지. 네. 단점이지. 최대 너무 단점이. 크고 무거워요 또. 그렇죠. 네. 무겁나? 무게가 이게 250g 가벼운 것 같아요. 250g. 한번 저 그거는 제가 재원 찾아볼 거예요. 네. 네. 250g. 자, 그런데 얘네 그리고 참 큰 특징은 크고 버튼도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네. 그래서 장갑을 두꺼운 걸 껴도 잘 눌려요. 정말 잘 눌려요. 수중에서 잘 눌리고, 수심에서 얘네 딱 그 야간 다이빙 할 때 그런 네. 경우에는 얘네 화면 보려고 딱 키면 주변이 환해져요. 아, 엄청 밝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네. 배터리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 그쵸. 소모가 빠르게. 그쵸. 그리고 LCD가 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게 그냥 봐도 충분해서 그렇게 밝기를 강하게 안 해놓거든요. 어떻게 저는 이 컬러 네. 컴퓨터는 네. 어떤 건지 좀 최대 밝기로는 안 써요. 저도 50% 써요. 근데 이렇게 밝다고? 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라이트 켜놓은 것처럼 편하다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이버들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환하게 잘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장점이네. 네, 네. 되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화면도 크고요. 지난주에 이온 스틸을 설명하면서 네. 강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확인시켜줄 수 있을 네. 정도로 근데 이온 스틸도 트라이믹스 지원이 돼요? 그럼요. 네, 최상위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최상위 라인이고 얘도 마레스에서 최상위 라인이고 이온 코어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온 코어는 혼합 기체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그건 제가 매뉴얼 찾아서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초기 화면은 왜 안 켜져? 이거 눌러야 켜지는데? 네. 얘 영어 버전으로 해 놓으셨네요. 아. 초기 화면을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메뉴 네. 초기 화면을 보면 아이콘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렇지 지금 기본적인 화면은 거의 비슷해요. 아이콘 HD랑 예, 기본적인 화면은 거의 비슷하고 기능들도 비슷하고 다이브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나왔네. 자, 이렇게 다이빙 초기 화면이에요. 지금 다이브 모드인데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니오스 같은 경우는 검정색 바탕에 이러니까 배터리를 아껴 쓰죠. 그럴 수 있겠네. 네. 컬러풀하네요. 지금 아이콘 HD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바탕 이렇게 모양이 많이 들어 있어요. 식별이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던 이유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공기 탱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잔압에 따라서 얘가 색깔이 변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라 해야지 이 식별에서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색깔하고 그림으로 그냥 딱 게이지 확인 안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를 높이 평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온 스틸하고 말했어요. 아이콘 HD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이콘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돈이 없는 다이버가 아닌데요? 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네. 제가 이 아이콘 HD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요. 중고가 나왔어요. 60만원에. 60만원에 중고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트랜스미터 포함해서 60만원. 네. 그래서 요거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이온 스틸을 사고 싶었는데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 자, 저는 아이콘 HD의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모델 체인지인가요? 아니면 단일 모델로 새로운 출시인가요? 제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 그럼 소나타 1,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인데 뭐 이름이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그 모델이 네, 그래서 저도 약간 혼란이 있는데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크게 바뀐 게 없어가지고 얘는 그 보면은 기본적으로 드라이슈트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참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게 웨슈트에는 조금 많이 남아요. 가격이 얼마씩 되죠? 지금 제니우스가 소비자가가
240 얼마인 걸로 알고 있어요. 트랜스미터 포함해서. 네. 네. 포함해서 240만 원대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이거 아이콘 HD 고민을 할 때도 네. 트랜스미터 포함해서 230, 40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네. 거고, 네, 블루투스 기능이 생긴 거고, 지금 얘에서 또 블루투스 모듈을 또 추가 장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네, 블루투스 모듈이 따로 있어요. 와. 15만원 정도에. 아, 제 아이콘에? 네. 블루투스 모듈을 따로 끼워가지고 스마트폰 전송을 할 수 있어요. 로그 기록을. 일단 얘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좀 사용하면 좋을까요? 시안성. 눈 나쁜 사람,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좀 노안 오신 분들이. 노안. 이, 아무래도 이 시계형은 네. 좀 작잖아요. 네네. 컴팩트한 사이즈가 보니까. 네. 큰 거 원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걸 직접 하고서 네. 갔는데 네. 이게 되게 편하게 뭐냐면 나침반도 네. 커요. 네, 맞아요. 나침반도 크니까 저도 이제 원래 저는 아시잖아요. 네. 아날로그를 되게 선호하는 네. 사람인데 네. 이걸 쓰고서 컴퓨터가 컴퍼스가 이거면 충분하겠구나 해서 네. 이걸 했는데 이건 또 다단점도 지가 잡아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왜 인군이 왜 이렇게 잘 찾아가나 난 순간에서 아,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 진짜 잘 보는구나 그래서 아 제가 길 자리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네. 의심은 했지 알고 봤더니 장비빨이었던 거 아,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찍어보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편한 거 단점은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차고 당기면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뭐 그닥 크다는 생각이 네. 안 들었거든요. 네. 네, 하고 당기면 이게 막 어디 뭐 크다 보니까 네. 기스가 많이 나요. 아, 맞아요. 부딪혀요. 네. 바위 같은데 네. 이거 좀 까졌잖아요. 이게. 네. 아, 아깝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화면 보호 필름 붙여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자기 반발로 이런 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네이버. 아, 네이버? 네이버, 네. 저도 하나 사서 네. 붙여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필립 세부 갔을 때 이거 차고 다녔어요. 아이씨. 차고 다녔어요. 네, 차고 다녔어요. 노플라이 타임이 나와가지고. 왜? 왜 차고 다녀요? 노플라이 타임이 나와가지고. 신기해서. 아. 네, 신기해서. 네. 비행기 뭐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신기해서 차고 다녔어요. 네. 써보니까 장점은 네. 컴파스가 좀 크고 화면이 네. 큼직큼직해서 네. 분명히 네. 시안성 확보는 네. 최고다. 네. 근데 단점은 너무 크다. 네. 그리고 무겁다. 네. 뭐 그런 네. 거죠. 뭐. 알겠습니다. 뭐 해드릴 게 없이. 오늘 왜냐면 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건성건성 갔냐면 요 모델 두 개를 비교를 하냐고 그래요. 하나 모델만 했었으면 설명이 자세히 들어갔었는데. 그럼 네. 아 이게 다음에 이제 아니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포빙 사장님 조금 더 사용을 해가지고 얘 특징을 이제 세부적으로 아니 그 제가 특징 컴퓨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토커 뭐 쉐어워터 네. 거의 다 또 거기서 거기에요. 디자인 차이가 가장 큰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알고리즘을 뭘 네. 썼냐 이거야. 네.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다이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컴퓨터들 쓰시면서 이 메시지가 뜨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있어요, 네. 그죠? 네. 엄청 많아요. 저희는 네, 맞아요. 모션드림에서 네. 따로 컴퓨터 교육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만큼 컴퓨터를 외관적으로 따지니까, 왜냐면 요즘에는 자기 마녀들에서 하니까. 네, 디자인 많이 따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능에 대해서도 좀 알고서 사용하셨으면 네. 좋겠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아이콘 HD를 한 3년째 쓰고 있지만 기능은 한 50%도 다 몰라요. 네,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포비 강사님이 요거 조금 더 사용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따로 후기를 좀 잡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로고북도 한번 옮겨보고 스마트폰으로. 아 로고북을? 네. 로고 기록을 옮겨보고 이런 것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기스 났네요. 아, 씨. 네. 3만원 깎이는 게. 자 저희 영상은 오늘 비교해드린 거는 아이콘 HD하고 그 다음에 제니오스 이렇게 두 가지 마레스에서 나오는 컴퓨터 예. 최상위 라인 예. 예, 제일 비싼 거 저는 잘 몰라서 요거 구매할 때도 포비 강사님 그때 안 만났어요. 저 혼자 구매를 해가지고 아니 제일 비싼 거 사지 뭐 이래서 지구 네. 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저희 영상 보시다가 리뷰가 필요하신 영상이라든지 또 앞으로 구매 계획이 있으신 장비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매를 좀 저렴할 수 있게 도움을 또 드리고 저희가 또 새로운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리뷰로 남겨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더 알차고 더 자세하게 좋은 정보를 가져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레스의 최고 상위 라인이죠. 상위 라인 컴퓨터
아이콘 HD하고 그 다음에 제니오스가 어떻게 작동을 수중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지금 교수 현장에 왔고요. 지금부터 수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